그 소수자들의 차별과 억압을 해결해내는 그런 집권 대안 세력이 되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아니 집권을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표를 줍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한 수구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정의당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수구 세력 퇴출시켜야 된다. 거기에 우리도 앞장서야 된다. 누구 민주당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토론에서 그 양경규 후보님한테 진짜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믿었기 때문에 심상정이 해고됐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믿어서 이정미 대표가 그런 단식 투쟁을 하고 우리 당원들이 그 엄동설 안에 피켓팅하고 캠페인하고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그 노심초사 매달렸던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 것이고 공정한 룰을 통해서 불이익을 그러니까 민심이 살아 숨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운 것이지 민주당 믿어서 싸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정말 오랫동안 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애써오고 헌신한 그 당원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문제는, 경쟁이지만은. 이 문제는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한 사과가 있으셔야 돼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예를 들면 민주당을 믿어서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민주당과 공조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올리려고 했던 의회 내에서의 활동과 당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배신했다는 것에 핵심적인 초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어서 배신했다라거나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죠. 아니죠. 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 제가 한번 보세요. 설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언어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저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 사무실이나 제 또 문자로 당원들이 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문자가 왔었습니다. 네. 네. 뭐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엔 심상정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유감입니다. 일단 뭐 네. 그거 네. 아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양 후보님하고 이렇게 총선 전략이나 이런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가 이렇게 네. 보니까 바로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다른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께서 판단하겠지만은 이제 정의당은 진보 정치 역사로 치면 20년 됐습니다. 정의당 7년 됐어요. 이제 기성 정당입니다. 더 이상 등대 정당, 소금 정당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진보 정당 정의당 처음 출발할 때 2%에서 지금 7% 두 자릿수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니들 집권 대안 세력으로 당당히 나서라. 정의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게 시대정신이 됐는데 왜 변방에서 머무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이런 패배주의, 소극주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담장 밖을 넘을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때 국민들이 예, 그의 투표로서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경규 후보님 답변 듣고 다른 네.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등대정당, 소금정당 하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하고 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면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심상정 후보님의 예단이 있는 그럼 겁니다. 매도죠. 제 의견을 매도하는 거죠. 우리가 네. 대중정당을 지향해야 되는데 선명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선명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점진적인 개혁의 안을 제출하는 것이 책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후보 전략으로서 총선 후보 전략, 총선 전략으로서 더 합리적이고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건 심상정 후보님의 생각이고 후보의 생각이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로 볼 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면 이념적이다, 선명한 것만이 최선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고 점진적인 대안을 내는 게 책임. 얘기를 조금 더 서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만하시고.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우리 양경규 후보께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정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록 유마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하자는 것을 민주적 사회주의로 포장한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정책 가지고 사실 더 적나라하게 토론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선명한 슬로건을 내걸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얼마나 선명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까? 민주적 사회주의는 반대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총선 때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담는 선명한 슬로건을 내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 선명한 슬로건이 민주적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견이 있는 것이지 선명한 슬로건은 안 된다. 조금 뭐 팀이한 슬로건을 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거는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명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 민생, 이런 많은 얘기들 또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구별 정립하는 진보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그것들의 내용을 제시해왔고 그것이 때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정책과 겹치기도 하고 때로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상정 후보께서 얘기한 부분들과 중복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해법이 아니라 원래 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몇 개의 정책이 겹친다고 해서 복지국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한 칼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지록 유마라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로서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요.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네. 잘 모르겠는데 이 한마디만 할 텐데. 3년 전에 당명 논쟁 때 이미 했습니다. 그때 네. 양경규 후보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출한 민주사회당이 당원들 70%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그 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또 지금 시민들과 소통하는 네. 토론의 시간을 했습니다. 더 하려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는 것이다.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둘이 얘기하십시다.